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나와주시죠. 아, 반갑습니다. 네, 아, 네. 어서 오십시오. 아유, 예.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독한 개츠비의 김승현입니다. 피지크 선수로서 이번 2021년 시즌 나름 성공적이었습니다. 물론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거를 좀 채우고자 하는 욕심에 코칭을 좀 받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일단은 뉴트리션 코치를 한번 영입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제 조언을 받을 수 있고 또 여러분들께도 굉장히 좋은 정보를 선사해드릴 훌륭한 영양 코치입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나와주시죠. 아, 반갑습니다. 네, 아, 네. 어서 오십시오. 아유, 예. 인사 한번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고독한 캐츠비 구독자 여러분, 네, 해국 중입니다. 아니, 누가 보면 저희 같은 사람인 줄 알겠어요. 네. 이번 김승현 선수의 영양 코칭을 맡게 되었습니다. 뉴트리션 코칭 말고도 많은 부분에서 이제 도움을 드리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설렙니다. 이 앞으로 고독한 캐치비 채널에 고정적으로 합류하게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영광이고, 아, 이번에 저한테 요청하신 게 비시즌에 어떤 제품들 위주로 이제 섭취하면 좋을까 이런 조언을 저한테 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랭킹닷컴 앰버서더 채널인 고독한 캐치비 성격에 맞게 랭킹닷컴 제품들로 제가 다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한번 어떤 제품들 위주로 오프시즌 뉴트리션을 챙길지 쫙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제품들을 왜 추천하는지를 제가 맞춤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김승현 선수가 연어를 되게 좋아한다고 들어서 연어, 훈제 연어 슬라이스입니다. 랭킹 수산에 훈제 연어 슬라이스를 포함을 시켜봤습니다. 김승현 선수도 아주 훌륭한 게 한 가지 제품을 선호하지 않고 여러 제품들을 다양하게 섭취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저 역시 굉장히 그 방법을 여러분들께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화이트 오므롬을 달걀입니다. 소고기 스테이크, 그리고 생 닭가슴살, 그리고 생 소고기 홍두깨살, 이런 식으로 다양한 식품군을 구성을 해주십시오. 여기에 플러스 이제 생물들, 기타 수산물이라든가 돼지고기라든가 이런 거를 적절하게 섞어주시면서 다양하게 드시면 좋기 때문에. 그리고 탄수화물원은 사실 쌀밥을 추천을 드립니다. 집에서 밥 짓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밥을 드시는 게 좋고, 밥 짓는 게 좀 어렵다, 시간이 없었다, 밥이 다 떨어졌다 할 때 너무나 좋은 제품입니다. 시간이 없을 때는 전자레인지에 뚝딱 돌릴 수 있는 인메이트 닭가슴살 현미볶음밥. 칼로리가 그렇게 높진 않은데 비시즌이라서 감량 중은 아니지만 요거에다가 플러스 닭가슴살 반덩이 아니면 이런 화이트 오므롬을 아니면 그냥 계란 후라이 얹어서 먹으면 굉장히 좋은 탄단지 완벽한 구성의 식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 김승현 선수가 비시즌 시즌 가리지 않고 제일 많이 먹는다고 들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꾸준히 드시기를 추천을 할게요. 여러분들도 아마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승현 선수가 치킨과 피자 뭘 택하냐고 이렇게 질문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자를 택하더라고요. 근데 피자를 진짜 찐 피자를 드시면 여러분 칼로리가 굉장히 많고 탄단지 구성 면에서 탄수화물과 지방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나 이 맛있닭에서 나온 닭가슴살 한 끼 피자를 드시게 되면 탄단지 구성이 굉장히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칼로리도 320칼로리로 비교적 저열량에 한 끼 식사로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좋은 훌륭한 식단이 되더라고요. 참고로 이 빵은 얇은 또띠아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다소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단백질을 더 먹을 거냐 탄수화물 더 먹을 거냐 추가적인 식품 하나를 더 구성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요거만 단독적으로도 드셔도 부족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비시즌에는 탄수화물 섭취가 아무래도 조금 더 권장이 되니까 요거 플러스 김승현 선수가 좋아하는 어떤 탄수화물 형태의 빵이든 뭐 떡이든 추가적으로 섭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비시즌에 소고기나 돼지고기 여러 다양한 단백질 원들을 추천한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비시즌에 오히려 닭가슴살을 더 많이 먹어야 됩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오프시즌 동안은 편하게 식단을 구성하다 보니까 지방 섭취 비율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열량을 너무 초과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닭가슴살을 섭취하면서 필요 이상의 지방을 섭취하는 것을 막아주시는 게 저는 권장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두 끼씩은 꼭 그냥 생닭가슴살이나 지방이 적은 이 소고기 홍두깨살을 이용하시면서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챙겨주시고 지방은 다른 일반 식사나 디저트, 운동하시고 대회 준비하시느라 시즌에 잘 못 먹었던 그런 맛있는 음식들을 오프시즌에 좀 더 드셔도 좋으니까 오히려 깔끔하게 이런
이런 제품들을 섭취하시면서 너무 많은 칼로리나 너무 많은 지방을 섭취하는 거를 조금 막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김승현 선수가 요리 좋아한다고 하니까 이 두 가지 제품들 요리하는 데에는 또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저번에 브이로그 보니까 맛있게 구워 드시더라고요. 스테이크 마냥 그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시즌에 생닭가슴살을 특정 시기 외에는 오히려 좀 멀리 하라고 하고 싶고 비시즌에는 조금 더 가까이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김승현 선수 신선의 제품 앞으로 한 3개월가량 많이 섭취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랭킹닷컴에서 제가 제품을 뽑아봤고요. 김승현 선수한테 제가 이제 추천드린 거지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도 추천드리는 그런 제품들이니까 여러분들 하기 링크 댓글에서 링크 확인하셔가지고 랭킹닷컴 가입하시고 구매해주시고 포인트 쌓아주시고 근육도 많이 만들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헬국종이었습니다.